세 달 전 결혼한 30대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수제 햄버거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손이 딸려서 처제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가게 운영을 하며 아내와 처제가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죠. 자매라서. 네. 아내와 처제는 싸우고 나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이거 너무 공감되는데? 누구의 편을 들기도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 애매해? 너무나 다른 성향의 자매 사이. 저는 햄버거 패스 아니야? 그치, 그치, 아닌지. 너무나 다른 성향. 너무나 다른 성향의 자매 사이에 저는 햄버거 패티 마냥 꽉 끼어 있습니다. 꽉 끼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네. 사연이 왔습니다. 수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별명까지 패티씨입니다. 네. 패티씨? 패티씨? 잠시만요. 김재민 씨 근데 오늘 미쳤어요. 왜 그래요? 마귀가 씌인 거예요? 뭐 귀신 들렸어? 미쳤나 봐. 왜 그러는 거예요? 패티님 어디 계세요? 아니 아내와 처제 사이에 끼어 계시다고 했는데 무슨 일로 주로 다투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로 하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일단 둘의 그 성격이 정말 달라요. 성격이요? 네, 일단 성격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네. 뭐 일을 할 때도 와이프는 되게 하나라도 더 퍼주는 스타일. 서비스가 좋구나. 큰 손이가 많다. 근데 처제는 오히려 그 좀 항상 FM. 칼이구나. 좀 이러다 보니까 그 한 번 부딪히기 시작을 하면은 제가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성격은 또 어때요, 평소에?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와이프는 그 전형적인 그 흔히 말하는 뭔가 뭐 대가리 꽃밭이라고 하는 네. 그 뭐 대가리 꽃밭이라고 하는 그 그걸 누가 흔히 얘기해요, 대가리 꽃밭을. 대가리 꽃밭. 대가리 뭐라고요? 그냥 꽃밭입니다. 그냥 꽃밭입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됐었었는데 지금 이또 엄청난데. 근데 대가리 꽃밭 같다고 하셨을 때 아내분께서 네. 자주 들으셨나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아내분은 동생하고 어렸을 적도 그렇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여유로운 편이고 아. 동생은 딱 칼 같고 아. 네. 많이 싸웠어요. 아 그런 문제로 네. 기질의 문제로. 그래서 이게 약간 상대적으로 엄마랑 저랑 또 많이 싸워요. 같아서 많이 싸워요. 같아서 많이 싸워요. 같아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쩌자고. 아니 싸움꾼 싸움꾼이시죠. 싸움꾼. 달라서 싸우고 같아서 또 싸우고. 같을 때는 같아서 싸우고 다를 때는 서로를 이해 못해서 싸우고. 그래서 싸움이 연속이긴 했어요 인생이. 그런데도 그렇게 미소를 잃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근데 저는 사실 얼굴 붉힐 게 없다고 생각해요. 다 재밌어요. 항상 모든 게 다. 이래서 재밌고 저래서 재밌고. 대가리에 꼽혀서 재밌고 얼마나 재밌어요. 온통 세상은 나의 놀이터야. 문제는 싸웠을 때 만약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한 명이 퇴근하거나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와요. 개인전이 있구나. 팀전이 끝나면 개인전이 있군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막 서로 개인톡이 막 40몇 개씩 와 있어가지고 보면은 이제 아, 야 이거 미치겠다. 그래서 막 일부러 카톡을 좀 안 읽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막 몇 대 몇을 어디로 나누기가 좀 어렵죠. 와이프분 남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뒤졌으면 좋겠어요? 세다 지금. 왜냐면 남편 착한 사람이니까 그거 처제한테도 말 못하고 아내한테도 말 못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일단 대면적으로는 똑같아요. 아, 대면적으로는 똑같은데 네. 그게 서운한 거예요 저는. 그러네. 이쪽 안에서 네.
제 남편이면 네. 조금 팔이 안으로 굽더라도 단 뭐 60대 40이든 그러니까 10이든 저를 조금 더 편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공평하더라고요. 저... 셋이 같이 있을 때? 네. 그리고 여기는 파워 T고 저는 파워 F여서 전 조금 감정적으로 저를 공감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근데 너도 잘못했어 이런 식이 나오니까 너도 잘못했어. 같이 있을 때는? 네. 근데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다가 동생이랑 신랑이랑 하는 카톡을 봤어요. 동생이랑 신랑이랑 하는 카톡을 봤어요. 동생이랑 신랑이랑 하는 카톡을 봤어요. 판도라의 상자야. 개인적으로 봤어요? 어떻게 봤어? 그걸 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아예 안 보는데 제 핸드폰이 꺼져서 그 서류를 보려고 켰다가 딱 그 화면이 켜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눈물이 많아서 걔 집에 오자마자 울더라? 이제 그런 얘기하고 이제 신랑이 아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좀 특이한 것 같아. 어머. 동생이? 아 걔 원래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선 뒷담화인가 이거? 근데 이제 그게 제가 감정 제어가 안 돼서 자고 있는 타이밍에 깨웠어요. 일어나봐. 어디를 쳤어요? 뺨을 쳤어요. 연상을? 목을? 네. 목을? 목을? 일어나봐 하면서 목을 일단 손 닿는 데를 치고 일어나봐. 상황이 뭐야? 너 어떻게 내 편을 안 들고 이제 동생 편을 드냐. 아무리 가족이라도 넌 내 편을 들어야지. 그래서 그 후로부터 싸울 때도 들어봐 제3자 입장에서 누가 잘못한 것 같아. 저는 뭐 남편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기보다 왜 지들 얘기로 남편을 뒤지게 하려고 하냐. 뒤지게 하려고 하냐. 지금 지들이 어렸을 적부터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그래 맞아. 난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나는 베스트인데 만세 만세 만세. 와 맞아. 그리고 또 남편분이 엄청 지혜롭게 아내하고 카톡할 때는 걔는 왜 그래 진짜 언니한테 버릇없이 이렇게 하고 동생 카톡에 가서는 야 니네 언니는 왜 그러니. 이거는 진짜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두 번 세 번 자기 숨 참아가면서 한 건데 또 자고 있는데 울 때 치면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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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딱 봐 딱 봐 봐 봐 최소한 나한테 욕을 줘야 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앞에서 쇼하고 여기서 지금 진실을 얘기한 거야? 나 진짜 열받아.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이 남자가 보기에 사실 옳고 그름을 따진 게 아니라 여러 번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그 경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쉽게 설명하면 때로는 옳고 그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관계에 유익함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남편은 이제 숨을 계속 참아야 된다고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숨 참고 그때 숨 되게 이렇게 딱 가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또 처제한테 가서 또 처제가 뭐라 그러면 또 이렇게 돼. 왜 그대로 고스란히 얘기하면 둘이 또 다툼이 또 생기니까. 또 싸우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말이 안 맞죠. 지들이 어떻게 해야죠? 지들이 어떻게 해야죠? 아, 그래. 둘이 해결해야죠. 이제 제가 우리 여성분의 사촌 오빠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결혼 너무 잘한 것 같다. 남편 너무너무 보기 좋고 진짜 이렇게 내 사촌 여동생을 소개해 주고 싶은 그런 남자다. 첫 마디가 그냥 보기 좋다. 첫 마디가 그냥 보기 좋다. 보기 좋고 결혼 너무 잘했고. 아 우셔. 웃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아 나 이 새끼 울 때 친 거 후회되네. 아 진짜 이 새끼. 아 그때 딱 쳤는데.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오히려 가족은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의를 지키려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이 행동이 상대방에게 좀 너무 매너가 없나? 설령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아 너무 예의 없는데? 그러면 조금 안 하고 조금 이따 한번 얘기하고, 감정 떨어졌을 때. 그거를 오히려 언니 동생이 좀 했으면 좋겠고, 동생은 되게 아까 논리적, 딱 경제적, 그러면 그걸 좋게 말하면 되게 닭가슴살 같은 사람 같아요. 딱 닭가슴살이야. 근데 빡빡하잖아요. 네. 언니는 되게 여유로운 사람이야. 되게 이제 비계가 많은 거야. 또 비계가 되게 목 넘기기도 좋고 되게 좋은 거 있어요. 맛있죠. 근데 그 둘이 이렇게 잘 섞인 거를 마블링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좋은 조합 같아요. 적정한 기름기와 적정한 단백질. 그러니까 상호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밥 때문에 괴로운 46세 여자입니다. 현재 중학교 급식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요즘 갱년기가 오는지 아이들의 반찬 투정이나 빈정거리는 말에도 욱하고 납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삼남매의 편식을 보고 있자면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터지지. 창옥 오빠. 창옥 오빠. 창옥 오빠 나왔다. 오빠에서 되게 기분 좋아하신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밥 때문에 고달픈 제 인생 어떡하죠? 이 힘든 중학생과 삼남매 반찬 투정까지 받고 계십니까? 계시는 우리 위대한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아, 저희 집 가운데 계시구나. 가운데 계시는구나. 세상에. 아이고, 와. 같이 급식소 안에서. 네, 근무를. 맞습니다. 아, 급식소 선생님들. 네. 아이들이 반찬 투정을 이제 부리는데 주로 뭐라고 부려요, 중학생들은? 이런 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배식을 하고 있으면 야 밥 나온 꼬라지 봐라. 어머. 그래요, 애들. 아니 그거는 사실 갱년기가 아니어도 충분히. 네, 맞아요. 예, 되게 무례한 얘기기는 하죠. 이게 청소하기 힘들게 네. 그 배식판을 갖다가 네. 위아래 떡을 붙여놓고 청소를 못하게 꽉 눌러가지고. 네. 눌러가지고 안 떨어지게. 네, 일부 애들인데 좀 개구진 애들이 많아요. 일부 아, 또 어머니가 개구쟁이라고 또 표현을 해주시네. 한번 저희 초코우유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얘가 두 번, 세 번 먹었는데 또 와서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근데 안 준다고 거기 배식대 앞에서 네. 중학생 남자애가 막 우통을 벗으면서 막 거기서 막 행패 아닌 행패를 부리는데 초코우유 줘.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고충이 너무 많으시겠다. 이게 세상 하루 종일 일터에서 아이들 투덜거리는 소리 듣다 집에 오면 또 밥 때문에 이제 괴롭다고 하셨는데 지금 혹시 자녀분들이 애들도 똑같이 투정해요. 그때 우리 남편분은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김치를 안 먹어요. 할머니가 키워서 김치 냄새 나는 것도 싫어해요. 와, 어떻게 하세요? 와, 시원하다. 멸치나 소세지나 김 이런 거밖에 안 먹어. 아, 애라서 그런 것만 먹였거나 할머니가. 네, 김도 제서해줘요. 제서해준다는 말은 그 번거롭다는 불에 한 장씩 구워서 김을 찹찹찹 두 번 바른 후에 그거요? 네. 우와, 요즘 이거 진짜 이렇게 힘든데. 하는 집 없는데. 거의 없지. 나는 니네 어릴 때 그거 그렇게 해서 먹였다. 거기서 그러면 남편분이 이제 여보 고마워라고 해주십니까? 당연한 듯이 먹죠.
그럴 거면 급식비라도 내라 그래요, 이제. 아, 좋아. 아, 좋았어. 급식비라 그래. 그래, 돈 내고 먹으라고 그래, 이제. 인사도 안 할 거면.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동료분들이랑 나오실 게 아니라 가족 식구들하고 나왔어. 창피하다고 절대 네.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김치 못 먹는 게 창피하시듯 식탁을 차려놓으면 딱 네. 갈라놔요. 애들 반찬, 우리 반찬. 아니, 이거 혹시 그런 스트레스들을 좀 따로 푸십니까? 아니면은 네, 풀어요. 뭘로 푸십니까? 퇴근하고 오면은 네. 김창호 선생님 그거 당연히 당연으로 감동이다. 저희 딸이 뭐라 해요. 엄마 또야? 또 저 아저씨야? 또 저 아저씨야? 아까 어머님 오빠라고 하셨는데 아버님은? 김창호 선생님을 네 싫어해. 다 싫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다 욕을 처먹네요. 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정말 퇴근해서 반기는 건 애들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그냥 김창호 선생님 프로하고 소주 맥주가 제일 많이 반겨요. 따로따로 아니면 섞어서. 그런데 그 소주하고 맥주가 네. 음료가 아니라 네. 저희 강아지예요. 강아지 이름이 소주 맥주예요? 네. 아, 강아지 이름이 소주 맥주? 그럼 이상한 질문을 그럼 제가 했네요. 제가 말아 드시나요? 미친 사람처럼 질문을 내가 했네요. 또 그거 말고 또 더 추가할 만한 거 있습니까? 스트레스 푸는 거? 혼자 노래를 하는데요. 네. 노래요? 어떤 노래? 한 소절, 한 소절, 한 소절, 한 소절. 무슨?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하기가 너무 창피해서. 그럼 뒤에서 하실래요? 뒤에서 하실래요? 아주 뭐 기가 막히시네요. 예. 한 소절만 딱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기서 무대를 하셔. 저 정말 오늘 저 잘 보이려고 치마에다 구두까지 신고 왔는데. 아 진짜 이거 그 노래는 안 맞거든요. 네네. 그 노래는 안 맞거든요. 네네. 이렇다 할 백투비전도 이렇다 할 백투비전도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맨발은 청춘이다! 맨발은 청춘이다! 맨발은 청춘이다! 맨발은 청춘! 좀만 더! 자, 저거면은 우리 멈출 수 없지. 누님! 누님, 다시 가운데로 나오세요. 아, 저는 맨발은 청춘이었네. 자,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백두비전도 지금 당장은 없고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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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거 빼면 시체지만 난 꿈이 있어 난 꿈이 있어 뭐는 날래 독에 호가 박수 이 맛이야. 어디서 좀 넣으셨군요. 누나 이따 끝나고 우리 놀다가요. 나 전화랑 놀아야겠어. 야, 끝나고 노래방 가요. 아 우린 또 우와. 고수들은 알아보거든요. 골반 한번 튕기는 거 보면 바로 알거든요. 전국노래자랑 이런 데 나가셨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식에는 영양가도 있지만
맛있는 걸 먹으면 사기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고픔만을 해소함으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맛있어. 그러면 기운이 올라간다고요. 그 음식이 주는 인간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먹는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본적으로 엄청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죠. 네. 먼저 거기에 대해서 또 학부모의 입장으로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근데 전엔 잘 버텼어요. 그런 말 들어도 나 잘 지나갔어. 근데 어느 날부터 상처가 되네. 전에는 애들이 막 아이씨 겁나 맛없어 그러면 그냥 쑥 지나갔는데, 어느 날은 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겁나 맛없어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살다가 내가 힘든 순간,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때는요 상처를 되게 잘 받아요. 아, 왜 저런 말을 해?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상처를 더 확대해서 기억한대요. 왜냐하면 기억했다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조심하려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그때 우리 선생님 마음에 좋은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 그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 두 마리와 그리고 또 남편이 싫어하는 그 새끼의 영상을 보면서 저 남편분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저 새끼도 소세지만 먹을 거야. 딱 주댕이가 소세지 좋아할 주댕이야. 근데 지금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선생님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내가 찾아보고 싶은 그게 있다는 게, 이게 이 시기를 넘길 좋은 음식이에요. 그거 없잖아요? 그럼 엄청 아파질 거예요. 강연이라는 게 되게 한계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이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내 말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로 해서 안 되는 건, 말로 해서 안 되는 건 돈으로 하는 수밖에 없구나. 중독적이네. 그렇잖아요. 인격적이다. 네. 말로 해서 안 되는 건 돈으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돈이 사실 돈은 아니야.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누군가가 진실하게 함께 하는구나. 이게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진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주도 좋아해요? 제주도 좋아해요? 그러면 자, 제가 가족을 초대할까요? 우리 선생님이랑 이렇게 누구랑 오는 게 더 편하세요? 가족이랑 오면 싸워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두 분하고 오실래요? 휴가를 내실 수 있어요? 네. 오. 세상에. 세상에. 대밀축제 가을에 할 때 2박 3일 오세요.